올해도 이제 초복, 중복이 지나가고 7월 마지막 날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여름 더위도 한 주, 두 주만 더 우리가 견디시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반드시 불어올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우리가 요엘서 강의 이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심판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 유혹에 속아서 그 경제적인 손실 또그 인간의 그 명예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그 실수를 한 그러한 시험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테스트라고 하는 그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를 삼아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험을 받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면서 진행할 때와 멈출 때, 갈 때와 스탑할 때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갈 때와 멈출 때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막 그냥 자기 주관 앞세워서 가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정말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다 대형교회 부목사들도 다 자기가 응답받고 뭐 개척을 하고 했는데 몇년 지나가 보면은 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멈출 때와 갈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통신호등에 왔을 때 빨간 신호등이 터지면 반드시 서야 되죠. 또 파란 시동을 내키면 또 가야 돼요. 빨간 신호 돌때 가거나 또 파란 시동 안 가면 난리죠. 뒤에서 빵빵거리고 아니면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멈춤과 출발의 기준을 잃었을 때 받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나 어떤 그 규례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서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열 가지 좌표다. 그래서 성도의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가 그 자기의 삶의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요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어. 요엘 선지자 남유다를 깨우었어. 또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을 깨우는 이러한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받고 회개하는 자는 영원 구원의 선물을 받고 또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반드시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바로 지옥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심판 날이 임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공의라는 제목으로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그날과 그때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1절 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열왕국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 아수르는 혼혈로 민족성을 흐트려 버립니다. 순수한 혈통의 하나님의 그 혈통을 이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결혼하게 해서 그 순수성을
혈통을 혼혈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이 개로 취급하죠. 야, 너 개 아니냐? 상종을 안 했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선민의 의식을 이 아수르는 완전히 잘라내 버린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 일제는 이 우리나라를 침탈을 했어. 어떻게 했어요? 창씨 개명을 시키고 또 단발령 그 머리 긴 사람들을 머리를 자른 것은 뭐 제가 봤으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 긴 머리 그 다스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름까지 개명을 해서 일본화 시키는 거. 이거 한국의 정통성을 없애는 그런 정책과 같이 아수르도 똑같이 북왕국을 점령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어. 남유다의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쓸만한 정말 유용한 그 일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발전에 그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저항이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 그런 정책을 바벨론은 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쭉 바벨론에 대한 역사를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굉장한 발전이 돼요. 막 나라를 많이 뺏게 되고 빼앗게 되고 그래서 제국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그 다윗이 짓고 지은 그 열정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자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캐논이라고 하죠. 1.1핵도 틀리지 않아요. 대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딱 걸리게 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이제 자유몸이 되어서 본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다시 귀환을 하는 것이죠. 성경 역사에 쭉 나와요. 그 자유몸이 될 때 포로의 몸이 자유몸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그날 그때를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들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그 인터컵이라든가 많은 선교단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슬림권에 십사십창이라고 불리는 그 무슬림권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의 그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SNS로 저에게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 알려주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국인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설교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공유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이 그 교만과 제약이 창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또 바벨론 나라로서 또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멸망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 간 그 제사를 드는 그 기명을 갖다가 술잔을 삼아서 우상을 노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거 못 보죠. 멸망의 심판을 갖다가 바로 들이대는 것이었어. 하나님은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레마의 말씀에서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심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활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소송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거짓말하고 부정한 삶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해도 죄악을 짓고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운 이런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또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제가 우리 밭에 보니까 포도나무 하나 있어서 포도가 이렇게 쭉 달려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새순, 새 가지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포도나무는 예수, 또 가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딱 밀착하고 딱 붙어 있어야만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 말씀한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오는 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을 그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은 공평이 구속이 되고 그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이 된다 말씀하세요. 또 시편 기자도 시편 14편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분열왕국의 네 번째 왕이에요. 통일왕국 말고 분열왕국 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마음이 여리고 분별력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북왕국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이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과의 낳은 딸 아달랴를 며느리를 삼았어요. 얼마나 나라가 어려우면은 그렇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어요. 남유다는 정말 바람으로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었고 북왕국은 그래도 힘이 넘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북왕국과 같이 이렇게 혼인, 정략적으로 혼인을 시키면 북왕국이 도와주고 해서 좀 이렇게 이태이태한 것을 지키지 않을까 그런 여린 마음으로 아마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림으로 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 여호람과 아시아를 거쳐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그 왕으로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한 그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여호사밧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뜻이.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요엘서 3장 14절 보면은 판결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공의의 자리다. 심판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공의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게 메뚜기 때 재앙을 주셨어.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의 심판은 이 메뚜기 재앙에 비할 것이 아니다. 더하고 크다라는 말씀이 요엘서 1장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요엘서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 지금이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재앙을 당한 만큼 그 풍성하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은 남유다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에서 난 그 딸들에게서 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야곱과 에서,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이 족속들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연합을 이렇게 남유다를 침략해온 것에 대한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남유다가 보는 앞에서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예표해 주고 있어. 여호와의 심판이 내가 심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문하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국문하리라 되어 있어. 이 국문하다, 신문하다 뜻은 많이 달라요. 제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봤어. 신문은 어떤 것을 조사할 때, 범법자를 조사할 때 질문하는 것이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 국문이라는 것은 반역자, 중죄인을 심판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 또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국문, 신문 이 글자에 영어 성경은 저지먼트로 되어 있어. 심판자, 재판자 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저지먼트로 사용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성경 가지고 성경 보고 있는 거 너무 잘했다라는 걸 이 설교 중에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신문하다하고 이 국문하다하고는 뜻이 많이 차있다는 것이죠. 3절에 또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취하고,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포로 잡아서 이제 노예로 소유하게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고 동료로 술을 바꿔 먹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술집에 기생하고 바꿔서 놀았고 또 어린 여자아이들은 술로 바꿔서 먹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극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이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조카 롯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이 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롯이 조카가 있기 때문에 조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나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유황불 시험으로 이 불바다 된 곳에서 모든 생물체가 다 불바다가 다 됐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용암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흔적이구나. 그 심판의 흔적이구나. 그런 정도로 완전히 그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 불, 그 용암이 굳어서 되어 있는 것처럼 전 지역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살려주시죠. 그 아내까지도 살려주려고 했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도를 만들 정도로 이 두 딸과 이 롯은 하나님이 구해주셔요. 그런데 이 딸들이
이 후손을 잇는다라는 명분으로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인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재우면서 큰 딸과 작은 딸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난 자녀가 바로 모압 족속 큰 딸에게, 작은 딸에게 난 암몬 족속. 이게 씻는 대로 거두게 하는 이 조상의 저주가 흐르는 모습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는 또 동생 야곱에게 배고프다고 자기 그 장자권을 파충한 그리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자기 그 본분을, 자기 그 신분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헌신적 버리듯이 버려버린 것이죠. 그 결과 나중에 그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받아야 되는데 그 야곱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적개심이 들어. 그래서 이 에서의 후돔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인 이스라엘을 가시처럼 찔러대요. 계속 찔러대고 괴롭혀요. 그런 그 적개심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됐죠. 공의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다 다 불러 모아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게는 흐르는 그 음란 마귀를 샥 멸하시고 또 가시와 같이 찔러대는 에돔 족속을 남유다가 보는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혈통의 유전, 가난, 질병, 혈기, 우상, 강파, 모든 우리에게 임한 불행과 고통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한길을 왔다 이롭기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 저주의 약한 영은 싹 예수 이름은 끊어지고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형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대략 일곱 나라로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이 있고 또 사해바다 동편에는 모압이 있고 그 밑에는 에돔이 있고 서쪽 지중해변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위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걸 보게 돼요. 그냥 무작위로 막 심판한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심판한 것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나타나게 되죠. 먼저 예루살렘,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분열왕국이 유다부터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인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방 나라를 심판하세요. 저도 저의 두 아들을 어렸을 때 양육할 때 항상 보면은 작은 아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나 나는 좀 이렇게 잘 따랐어요. 그래서 작은 아가 이렇게 말썽을 하면 작은 아를 책망하지 않고 큰 아를 책망했어요. 야, 네가 형이잖아. 네가 본을 보여야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큰 아이가 그때마다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달래라. 풀무불로 금을 달래라고. 사람은 칭찬으로 달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 이 칭찬을 해서 우리가 서로 단련하는, 서로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나라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내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시죠. 두로, 시돈, 블레셋 등은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아주 그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통과 또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곳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어떤 죄악보다 이 인명, 사람을 갖다가 상품으로 여긴 이 심각한 죄는 없을 것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막 허틀게 다루면 하나님을 허틀게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죄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모스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또 예레미야 성경에, 에스겔 성경에 아주 진지하게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걸 보죠. 오늘 본문에도 이방의 심판을 받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5절, 6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물건이나 또는 성전의 물건을 노략해서 우상에 전에다가 걸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아주 먼 곳에다가 인신매매, 그 사람을 팔아버렸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까지 잡아다 팔아먹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70, 80년대 봉고차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봉고차에다 사람 들어와서 뭐 어디 뭐 담이나 팔았다고 봉고차 조심하라는 얘기 한참 있었어요. 이렇게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작은 것부터 우리는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올해 밭농사를 이제 짓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잡초와의 전쟁이구나. 이 벌레와 이 새들과의 전쟁이구나. 나는 느껴요. 풀을 뽑아놓고 가면 한 주 있다 가면 언제 뽑았냐고 그냥 더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뽑았죠. 또 한 주 있다 가면 언제 뽑았냐고 돌아오는 짓 되는 거예요. 와, 풀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여튼간에 싹 뽑았어요. 갱기를 다 긋고 막 다 했는데 한 주 있다 가보면 언제 뽑았냐고 또 넘실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전쟁. 영적전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작은 풀은, 이 작으면, 작으니까 이렇게 살짝 잡아서 보면 그냥 뽑혀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한 주 있다 보면 막 뿌리를 얼마나 이렇게 비게 내린지 땡기면 네가 이기냐, 나 이기냐고 막 줄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힘을 해서 뽑아내죠. 힘이 많이 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제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얘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봉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인애, 자비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절대로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말씀하시죠. 절대로 이 죄를 그냥 묵과시키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할아버지의 죄, 우리 조상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조상의 저주의 악한 예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끊어내게 하시라고 회개하면서 이 저주의 이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단 말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요새 정치권을 보면은 정말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지난 3월 9일 날 선거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내려놨죠. 그리고 서울의 시장이 될 것을 안 될 것을 알고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지역 그 국회의원 자리를 이 사람을 위해서 양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대표로 지금 어대명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모습이나 언행들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느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봤을 때 냉정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피가 거꾸로 도는지 않으면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 4명이 죽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몇 명이 더 죽을지 몰라요. 이런 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또 현직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이 보수권에서 축축축축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 2절 3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 너는 거기에 흥분하지 말고 피가 거꾸로 돌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다음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이 됐는데 당시 이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 그래서 난공불락에 속여서 무무백관들 다 불러모으고 왕비들 다 불러모으고 궁녀들 다 불러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그 제사용 그릇을 노력해 와가지고 술잔을 삼고 마셔라 두드려라 먹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어. 당시 선지자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영적 지도자들도 왕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 백성들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 이때 벨사살 왕 앞에 하늘에서 손가락이 내려왔어. 손가락이. 그래서 손가락이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줘요.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5장 2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왕을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 인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수완은 끝났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 바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자다가 죽어갔어.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7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함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날씨 가운데 어제 그제 열대야로 잠을 못 자고 지새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그래서 막 괜히 성경 번역했던 그 작자들을 내가 막 정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좌우지간에 이 예배 시간에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서 애를 써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눈을 감고 잠을 졸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게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상을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본문을 결론을 맺을 때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으로 마치겠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